보수를 버리겠습니다. 아, 보수 버려, 보수 버려, 보수 버려, 보수 버려. 우리 집에 여기 모기용만 주지 마. 모기용 주라고? 드디어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 보네바 응원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저렴한 반미 스테이크, 베트남식 현지 반미 스테이크가 파는 곳이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짠내투어에서 한번 나왔던 곳이라고 하네요. 가성비 스테이크인데 가장 싼 메뉴가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정도에 세트를 먹을 수 있는데 세트? 스테이크와 아침에 먹었던 거 뭐죠? 반미. 반미. 같이 이렇게 반미. 세트로 해서 나옵니다. 계란도 주고? 계란 그럼요. 계란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포함. 조금 더 비싸요. 포함, 포함. 나도 포함.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식당이에요. 베트남식 철판 스테이크를 반미랑 같이 먹는 그런 식인데 현선이 절로 갈래? 현선이 의자 없어. 이거 하나 줘. 의자 가져오세요. 아니 이거 하나 줘. 콤보를 주문하면 콤보 하나에 콜라 하나, 샐러드 하나, 빵까지 준대요. 이렇게 근데 주나? 가격이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어. 근데 가격이 3,000원, 3,500원 뭐 이 정도라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진짜 짠내투어랑 잘 어울리는 그런 메뉴들이네요. 식당은 깔끔한 분위기는 아니고요. 솔직히 위생이나 뭐 이런 거 엄청 신경 쓰시는 분들은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바닥에 좀 쓰레기들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근데 청소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느낌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문을 해볼게요. 여기 면요리도 있네요. 면요리도 있고 여기 철판 스테이크는 여기서 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왔습니다. 소스랑 반미랑 콜라는 이렇게 잔 콜라로 나오네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야채. 야채 하나 주고 왠지 이건 형 거 같고. 야채. 아 여긴가? 여기가 야채 자리인가봐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네. 반미 이렇게 나와요. 칼도 있네요. 컵 오브 비프, 파이어 비프 뭐 주문했을 때 나오는 비프인데요. 여기 불을 붙여주네요. 이게 매운 불고기일라나? 신기합니다. 근데 고수가 들어있네요. 에이. 3,500원짜리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아, 여긴 안 들어있어. 소세지도 있고요, 햄도 있고요, 계란도 있고요, 뭐 이것저것 있네요. 이것저것 철판에 익으면서 먹는 그런 음식이고요. 샐러드랑 여기 빵도 있으니까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고수를 버리겠습니다. 고수 버려, 고수 버려, 고수 버려. 고수 버려. 우리 여기 모기용만 주지 마. 모기용 주라고? 아니야, 고수 버려. 고수 버려. 고수 줘도 돼. 줘도 되는데. 아니야, 먹던 건데. 고수 줘. 맞아. 고수 넘겨. 고수 넘겨. 여기 고수판이 되는데? 고수 넘겨. 고수 버려. 고수 다 버린 것 같습니다. 아, 내 젓가락이 묻어 있어. 고수 버려. 됐다. 됐다. 이제 고수 없습니다. 와, 이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미를 갖고 와서 얘랑 이 형이 하는 걸 볼까요? 아, 뭐 이렇게 잘라갖고 아직 싸먹는 거구나. 뭐 그렇게 해서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애들이 TV에 남자라던. 그런 애들이 일단 장사도 안 해봤지만 그런 애들이 손님으로 가면 또 진상을 장사를 하면 안 돼? 반미를 잘라서 한입 먹고 다 가보려고. 햄이랑 샐러드. 내놓는 컨디션으로 자기도 먹어봐야 돼. 내 말이. 뜨거울 때만 먹어보고 식었을 때 안 먹어도 돼. 네네네, 뜨거웠어. 맞아, 그리고 먹을게요. 자, 여러분. 네. 네. 아마 지금 드시다가 네. 뭔가 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마음 있어요?
나 칠리 있다, 칠리 있다. 간장이 있고요. 칠리 소스가 있어. 칠리 간장 있네. 가운데 놔주세요. 이걸 산 거 아니야? 이거 은종이 형이 산 거야. 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칠리 소스를 필요 없습니다. 칠리. 칠리 짱이었다. 칠리. 약한 모습을 굳이 보여주세요. 달라스에서의 마지막 식사 끝내고 나왔습니다. 일단 가격이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굉장히 싼 반미 스테이크집이었고요. 현지식이었는데 약간 위생적으로 그렇게 깔끔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반미도 바닥에 계속 떨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바닥에 음식 찌꺼기들이. 그래서 더 좀 더러웠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맛있게 먹고 저희는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픽업 차량 타고 갈랏 공항에 가서 공항 리뷰 한번 하고 여행 마무리 할게요. 안녕.